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세계 유명 인사들도 푹 빠져있다는 명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마음 챙김 명상 앱 서비스 마보를 운영하고 있는 유정은 대표님과 함께 명상으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또 뭔가 실제로 눈앞에 싹 뵈니까 네. 벌써 뭔가 이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예.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긴장됐는데 편안하시다니 예. 다행입니다. 아, 저는 뭐 예. 저는 뭐 여기 그래서 저 우리 집이 내가 여기 홈그라운드니까 아, 그렇군요. 예. 라디오 네. 생방이라고 좀 긴장되신다. 네, 그렇네요. 예. 네. 아, 전혀 뭐 긴장할 게 없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그렇게 잘하는 베테랑 DJ는 아니기 때문에 아, 같이 베테랑이시죠. 아유, 네. 또 최근에 SBS에서 또 방영된 다큐멘터리 20분의 기적 내 마음 설명서. 요게 또 반응이 참 좋았다고. 요게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요것도 명상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서 다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로 또 어떤 내용 많이 얘기하셨나요? 아, 네. 그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였는데요. 저희도 7주 동안 참가자 5분이 이제 매일매일 명상을 하루에 20분씩 하시면서 오. 그래서 20분의 기적입니다. 네, 그 20분의 명상이 그분들에게 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하. 이거를 실험을 해본 거였거든요. 오, 네. 그리고 뭐 인상적인 뭐가 나왔나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하면 명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 운동을 하면 네. 바디 프로필도 찍고 뭐 인바디도 하는데 네. 명상은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7주 동안에 이 참가자분들은 실제로 뇌에 fMRI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뇌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을 아, 할 수 있었어요. 오, 네. 그럼 확 달라졌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 이게 7주 동안 이제 7주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이분들이 아 제가 일상에서 이런 이러한 점이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게 실제로 그치. 뇌와 이분들이 이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그쵸. 측정을 했더니 그 우리 뇌에는 후측 대상피질이라고 해서 오. 우리가 막 고민하고 쓸데없는 네. 고민과 생각이 되게 많을 때 오.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어요. 오. 네. 후측에 있나 보죠? 후측 대상. 뭐. 정확히 얘기하면 네, 후측에 네. 있긴 하지만 약간 네. 뇌의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아. 그쪽 부위의 활성화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오. 명상을 7주 동안 하고 나니까 아. 쓸데없는 고민을 하거나 네, 그러는 시간들이 좀 줄어든다. 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네, 원래는 맞습니다. 저 같은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아, 네. 저 같은 성격 사람들은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기분 탓이지 않아? 실제로는 맞아요. 효과가 있어 저게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오. 근데 이게 뇌라는 게 어디든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쪽 그게 좀 들썩졌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은 건가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 뇌를 우리가 이제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멍을 때릴 때는 뇌가 안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멍을 때릴 상태가 네? 우리의 뇌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많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사실 멍 때리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거다? 네. 그러니까 멍 때리는 상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는 네. 핸드폰 한번 열면 스마트폰 열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볼 일 다 끝났는데 안 나가고 거기 앉아서 계속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취재 걸려요. 예. 맞습니다. 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 상태가 우리 머릿속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이걸 왜 보는지 모르고 우리 상황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거 따라갔다 저거 따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우리 오. 뇌의 비밀이에요. 오. 네,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 아하, 오히려. 네, 네 이게 멍 때리는 건데 아. 그 명상을 하면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네. 내가 멍 때리는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게 도와줘요, 명상이. 아, 내가 지금 이상한 거 생각으로 네. 멍하고 있구나. 네네.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예를 들어 자려고 누웠는데 아, 내일 회사 가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아, 뭐가 안 갈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에, 에. 그럴 때 알아차리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때 내가 회사 가기 싫어라고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게 후측 대상피질이었다. 아, 안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네. 그럴 때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게 명상이다 보니까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이 거기에 과활성 막 쓸데없는 걱정하고 이런 게 줄어든 거죠. 오, 그러면 좀 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명상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20분 하루 20분 저희 뭐 명상 앱을 사용만 해도 그게 네. 가능하다는 게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해본 거죠. 오,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좀 과학적으로. 아 그렇죠. 네. 야, 그리고 우리 또 출출이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표님 목소리 듣고 감사합니다. 이성민 출출이가 유정은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유시시네요. 네, 맞네요. 혹시 저희 집안 혹시 버들유씨세요? 한자는 버들은 저는 종파가 문화유씨. 전 진주유씨. 아, 네. 가까운 친척으로. 예. 여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어이구 세상에나 이러는데 네,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게 저가 명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개그맨들도 많이 이제 코너로도 하고 그러는데 산 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포포즈 맞고 이렇게 앉아서 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하고 막 막 손 뻗어댔고 이런데 이런 거는 좀 오버고 진짜 명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뇌의 어떤 명상이 어떻게 좋다 막 이런 것들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이고 뭐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 챙김 명상에서 마음 챙김은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우리 다 같이 지금 따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잠깐 여러분들 하시던 거를 좀 뭐 멈추는데 뭐 동작을 멈춘다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지금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어떤 상태지? 방금 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요것만 딱 떠올려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제가 이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막 이런 거요? 네네. 그거예요, 바로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난 안 돼, 나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큰일 나요. 그렇죠. 근데 민상님도 이제 그걸 디자인님도 나 방금 전에 이 질문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멘트를 하려고 했구나가 딱 떠오르잖아요. 네. 이게 알아차림의 상태인 거예요. 이 작은 것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일단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은 사실은 그걸 훈련하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트레이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이제 야구를 할 때 그 뒤에서 이제 야구 경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뭐 배팅 연습하고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구 연습하고. 그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명상이에요, 우리한테는. 네. 근데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 분들이 그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 경기에 나가서 하려는 거잖아요. 나갔을 때 잘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훈련해서 일상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내가 과연 뭘 하고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막 산속 안 가셔도 돼요. 우리 좀 진짜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자꾸 해야 될 거. 템플스테이라도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사실 왜 그게 그럴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다 보세요. 일상에서 하면 하세요? 잘은 그렇죠.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야구 연습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집에서 안 되고 야구장 가야지.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도 연습을 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핸드폰도 안 되고 잘 안 터지는 절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하시면 너무 좋죠. 원래는 그게 최고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좀 뭐 전철 타고 가다가. 맞아요. 네. 보통 요즘에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전철에서. 맞아요. 근데 거기서 좀 한다거나 이동 중에. 맞습니다. 아니면 출근해서 잠깐. 잠깐 뭐 자리 마음 정하는 동안 잠깐 몇 분. 완전 맞습니다. 저희 실제로 해서 마보 안에도 저희 명상의 마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 타고 하는 명상. 역시나. 출근해서 하는 명상. 맞습니다. 그렇지. 역시. 민사님께서 응용력 있으시네요. 그렇죠. 왠지 그렇게 딱 그 시간대가 딱 이 제일 애매하게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한 것도 없고
맞아요. 네, 날린 것 같고 시간. 맞습니다. 네, 아 빨리 도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냥 이런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가기 싫다. 막 맞아요.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는 지하철 안에 옆 사람만 봐도 불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만 드는데 아, 자 이거 어, 벌써 너무 재밌는데 아, 자. 오, 명, 끝났어요 벌써. 자 명상과 관련한 여러분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문자번호 4203 짧은 걸 오시면 긴가 명은 무료인 고리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잠깐 아이유의 마음 요가 한번 듣고 2부에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이 배움의 민족 오늘은 명상 전문가 유정원 대표님 모시고 명상으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우리 출출이들이 지금 질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홍병천 출출이가 요즘 스마트폰만 많이 보는데 요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명상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방금 전에 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스마트폰 때문에 멍때리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원래 같으면 옛날에는 딱히 할 일 없으면 뭐하지 하다가 멍도 좀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 있으면 바로 휴대폰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뇌가 쓸 일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건 뇌에 휴식을 주는 거예요. 좋은데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 도파민 중독 요즘에 그런 말 그렇죠.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잠시라도 뇌가 쉴 틈을 안 주고 그런 자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또 도파민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생산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긴 해서 또 그렇긴 한데 예. 더 좋은 게 나왔으면 합니다만은 아, 네네. 예, 아 근데 이거는 이 라디오는 사실은 도파민보다는 네. 공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전 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 쇼츠나 쇼폼이나 이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가 쇼츠 쇼폼 아, 만들고 네네.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그 말씀도 쇼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예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소화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따 좀 이따 뭐 자세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예, 네. 배워보기로 하고 네, 천유진 출출이가 심호흡하면은 어느 정도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명상할 때도 이거 호흡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결국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요게 이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걸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말로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네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명상 자세 같은 거. 예. 일단은 우리 마음 챙긴 명상을 할 때는 제가 자세 명상 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네. 사실 누워서 해도 명상은 상관없어요. 근데 아 내가 지금 명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른 자세 항상 중요해요. 네,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서 의자에서 하실 때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쪽으로 바싹. 좀 밀고 아니요 바짝이 아니야 반대요. 앞으로 엉덩이를 앞쪽으로 기대지 마라. 기대지 않는 거죠. 기대지 말고 왜 기대지 않는 게 좋냐?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우리가 의자에 잘못 기대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가 삐뚤게 네.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자에 기대고 해서 우리 척추와 등의 근육이 네. 이렇게 삐뚤어지는 네.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미 지렁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사실 명상의 즉각적인 효과는 몸의 이완이에요. 그래서 부러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민상님께서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졸다가 맞습니다. 네. 네. 하다가 네. 조심. 네. 네. 그러니까 몸의 좋아요. 이완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근데 네. 우리는 사실 자려고 명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명상은 그쵸? 또 명상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상을 지금 제대로 해볼 거면 네. 바른 자세로 등과 허리를 세우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좀 풀어줍니다. 그럼 내가 딱 내 몸의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구나. 그리고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혹시 지금 뭐 퇴근 중이셔서 공공장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서서 해도 괜찮아요.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엉덩이의 감각을 느끼면서 눈을 살짝 아래로 눈을 감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살짝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를 이제 바깥쪽이 아니라 내 몸 안으로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이제 숨을 깊게 쉬거나 길게 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습니까? 지금 몸으로는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몸이 이런 상태구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들숨의 감각에 지금 나오는 날숨의 감각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혹은 고개를 들고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이런 곳에 있구나 지금. 내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뭔가 뭐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는지만 알아차리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 중에 호흡법이 있었는데 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특별한 호흡법을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호흡이 깊으면 깊다고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네. 내가 지금 얕으면 얕다고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대한 네. 빅데이터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오늘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네. 나중에 어디 가서든 한번 보세요. 내가 호흡을 지금 어떻게 하나? 호흡이 얕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 호흡이 얕다? 얕다. 얕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여기 가슴 여기가 좀 답답하다거나 호흡이 짧다. 네. 들숨 날숨을 내가 이렇게 가쁘게 쉬고 있다라는 거.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긴장하고 있구나. 혹은 반대로 내가 지금 호흡이 깊다면 배로 호흡이 되고 있다면 아 지금 나는 좀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이구나. 아까 여기 네. 보니까 심호흡하는데 갑자기 울컥하신다고. 맞아요. 네. 우리 임진주 주리가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데 왜 갑자기 울컥하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우리 지금 밖에 생활하고 일하는 출출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항상 뭔가 삶에 좀 이렇게 치여 있고 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힘드니까 몸만 좀 이렇게 잠깐 쉬어가자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다 힘들었던 게 다 튀어나오나 봐. 맞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싹 하고 있으니까 여러 본능과 명상이 두 개가 싸우는 거야. 명상 이게 그래 비워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이거랑 자꾸 이렇게 말씀을 조근조근 탁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아 저기에. 나는 뭘 하고 있나요라는 거에 자꾸 대답해야 된다. 자꾸 개그맨으로서 멘트를 해야 된다. 이런 나의 그 직업 정신 이런 것이 같이 싸워. 근데 너무 그걸 잘하신 거예요. 보면 여기 질문도 있는데 명상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과 우리 민상님 두 분 다 내 네. 생각이 이랬다는 걸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럼 명상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면 대단한 게 아니네요. 그렇게 대단한 따지면? 게 아니에요.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만큼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멀쩡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 돼라고 해서 씻고 나가고 일하고 다 근무하고 제가 결제해요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하는 저희 네. 스승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평상시 약간 오토파일럿 모드 있잖아요. 테슬라 그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자율 조종 자동차. 예.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멍하니 마치 좀비처럼. 그렇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이걸 음미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빨리 해치워야 돼. 특히 직장인분들 점심시간 그렇게 가죠. 예. 네, 이렇게 먹거나 하면. 아니 삶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길지는 길게는 하루 종일 그럴 수 없지만 네.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그냥 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이런 네. 거를 맞아. 갑자기 저게 또 저 게임 좋아하니까 또 갑자기 게임 생각나는데 요즘에 자동사냥이라고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있거든. 자동사냥 그냥 혼자 사냥하고 있어. 이거랑 똑같아 우리 인생이. 똑같죠. 맞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결과만 이렇게 본다고. 야, 맞습니다. 자동사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아 네. 이거 안 좋다. 네. 네. 자 우리 또 최수경 출출이가 화를 조절하고 평정심을 찾고 싶어서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다 보면은 욱하거나 서운해지는 거는 똑같아서 제가 그동안 제대로 명상을 안 한 건가 싶더라고요. 명상을 잘하면 이게 정말 바뀌게 될까요? 이런 거. 오. 네. 아 일단 수경님 이렇게 해서 명상을 시작하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웃는 네. 얘기가 있는데 항상 네. 상처 준 사람들은 안 하고 상처 받은 사람들이 네. 명상하고 아. 상담받고 이러죠. 네. 아 내가 자. 오히려 내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 그렇죠. 이게 마음이 약간 약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이 많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작을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됩니다.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어. 반대인 게 명상을 하면 오히려 수경님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걸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또 저 원래는 그냥 확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가 뒤에 오는데 맞아요. 오히려 할 때 잠깐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예, 네, 화가 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구나라는 이 감정과 내 몸의 상태 사실 화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네. 일어나는 감각이에요. 화가 날 때 잘 지켜보면 뭐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가슴이 쿵쾅된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열이 나죠. 네, 이런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예요. 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무슨 성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쵸? 화는 그러니까 나죠. 화가 나는데 이거를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자녀분들이나 혹은 부모님에게 아, 왜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걸. 지금은 내가 소리를 지금 지르는 게 지금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소리를 질러봤자 그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어. 이러면 내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면 어떨까? 아하.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힌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옛날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자극이 올 때 네.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알아차림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경님은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거나 할 때는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좀 한번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에 계속 화를 낼까? 이거는 명상할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게 나한테 이렇게 불편할까? 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는 이게 가끔씩은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나한테 스스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니었거든. 내가 스스로 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하던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서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명상이라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네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맞아요.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지만 자동으로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 돼가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그렇죠. 이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손해보면 안 되고 난 화내야 되고 갑질 당하면 안 되고. 그렇지. 작용반 작용이지 뭐 거의 워스부터 튕겨나가야 되니까 바로 한 번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명상을 통해서 갖길 맞습니다. 바라고 또 4139 우리 출출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과호흡이 자주 오는 편인데 명상이 좋다고 해서 미라클 모닝과 동시에 명상을 시도했어요. 편안한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엉키면서 다시 과호흡. 저는 어떤 식의 접근 방법이 좋을까요? 좀 부디 알려주시기를 하면서 이번에 좀 많이 좀 일단 너무 힘드시겠어요. 일단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많아요. 주변에도. 네. 그 공황 증상에 대한 이제 저희도 그
일산병원이랑 함께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에 따라서 지금 저희 마보 앱에도 지금 공황 증상을 이제 완화해주는 명상이 있기도 한데 이 명상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4.13군님께서는요 편안한 호흡을 하려고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지. 맞아요. 호흡도 잘하려고 하면 강박이 돼요.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지금 네. 나 그래서 아마 호흡이 계속 엉킨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 이럴 때 4.13군님은요. 발이나 그러니까 서 계시면 발 혹은 앉아 계시면 엉덩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내 몸에 중력의 감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 바닥의 감각을 몸의 감각을 먼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밤에 잘 때도 숨 쉬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늘 호흡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당신은 지금부터 숨 쉬는 걸 의식하게 됩니다. 이러면 되게 신경 쓰여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겁니다. 네. 맞아.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멀쩡히 숨 쉬고 있다가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숨을 호흡을 막게 쉬고 있나 이러면 되게 신경 쓰여. 딱 그거네. 네. 그거 말고 차라리 엉덩이나 이런 데 힘 들어간 데나 뭐 다른 데를 신경 써요. 그래서 몸에 편안하게 몸에 지금 내가 땅과 이런 데 닿아 있는 부분을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호흡은 지금 아마 공황 증상 일어나면 약간 과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거를 막 강하게 조절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아 그래 지금 내 호흡이 약간 불편하구나라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몸은 또 그 자신의 편안한 상태를 찾아갈 수 있어요. 몸을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렇게 왜 또 이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자체도 조금 맞춰라.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시고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증상을 의식하고 계시면 전문가 뭐 정신과를 가셔서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도 하실 텐데 네, 명상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같이 해볼 만하네요. 네. 좋습니다. 김정중 줄줄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는 70세입니다. 너무 피곤한데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한 두세 시간 만에 깨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땅 위에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좀 명상이 어떻게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우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하시는 일이 12시간 정도 일하신다고 하면 뭐 교대 근무를 하신다거나 하실 수도 있을 그러겠네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그 수면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면 아무래도 수면을 좀 깊게 하기가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선생님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누워서 몸을 이완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명상을 짧게 했을 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수면 명상을 할 때 명상 선생님들이 안내하시는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부위 하나하나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씩 이제 짚어보는 거예요. 왼쪽 발가락부터. 그럼 거기다가 약간 신경을 집중하는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신경을 이렇게 주의를 모으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계속 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 김정중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것만 조금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게 몸에 이완을 한다는 거구나. 이런 걸 아실 풀어나가는.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요거는 약간 지금 우리 김정중 출출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건가요? 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요. 네. 원인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까처럼 내일 회사 가기 싫어.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버려야 되고. 그거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알아차리기만 하면 생각이 뒤로 이렇게 살짝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떠올랐는데 그게 다른 생각으로 대체돼요. 뭐 예를 들어 내일 점심 뭐 먹지? 그럼 차라리 그럼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나요?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냐 하면 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뭐 또 내일 출근이 걱정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몸을 이완하는 거. 자려고 누웠는데 막 싫은 거 생각하고 내일 회사 가서 상사 볼 거 생각하고 이러면 몸이 또 긴장돼요. 이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을 풀어주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풀어주면 가능합니다. 역시나. 자, 이제 쓸데없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는 일단 광고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자, 배움의 민족 명상 전문가 유정원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또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질문을 또 안 하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최수진 출처리가 언제 어느 시간대 어느 정도 길이로 명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줬거든요. 네. 네. 네, 이 질문은 제가 항상 뭐 강연을 다니거나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럼 저는 거꾸로 여쭤봅니다. 혹시 얼만큼 하루에 얼만큼 명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좋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루 30분 이상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그렇죠. 좋다. 더 길게 하면 더 좋겠지. 네,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전안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하루 20분 이상, 4주 이상 했을 때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또 안 해요. 하루 20분을 네. 처음부터 막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거 지켜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최수진님께는 본인의 이제 일상에서 내가 잠깐 정말 뭐 1분도 좋습니다. 조용하게 나를 위해서 앉아서 아까 하신 것처럼 명상하는 느낌으로 앉아서 내 호흡을 알아차리며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아지면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습니다.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뭐 30분, 1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 그러고 보면 명상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 맞아요. 근데 그게 심리까지 점점 드러나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하지만 꾸준히 하루에 한 호흡이라도 알아차리면서 해보세요. 출퇴근 시간 좋겠네요. 네. 응, 가만히 있을 때. 네.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그렇지. 잠깐이라도 맞아. 주위를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으로. 서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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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명상을 또 여러분 뭐 잘 살기 위한 뭐 더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사실 유튜브에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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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